편집하고는 상대 선수들이 긴장 안할 수가 없죠. 저희 그 관계자들, 업계 관계자들에서 김재용 선수가 펀치력은 태극급에서 가장 강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 아, 자, 홍준호 선수 역시 노래만 들으면 또 소속팀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언더카드에도 얘기했지만 크랜베리스 좀비 정찬원 선수의 음식 테마곡입니다. 아, 홍준호 선수 입장합니다. 태극급 치고도 굉장히 커요. 사이즈 실제로 보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 또 세컨은 손진우 선수와 TFC 밴더급 파이터 김승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해남 구조대 예, 특공대 출신이죠. SSU 특공대 출신. 아주 뭐 재밌는 거요. 그게 함대에 4명 정도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함대 SSU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한 거고 SSU 굉장히 어려운 힘든 군 생활을 지냈죠. 아주 이번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아, 타이머는 이번 경기 좀 놓지 못하죠. 대단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도해함이라고 거기서 또 구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좀비 노래는 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울려요. 잘 때도 울립니다, 이거는. 이제 좀비를 얘기할 때는 울리죠. 경북 경산이죠. 예. 경산시입니다. 저 경상북도 경산시죠. 대구시와 인근에 있고 영남대학교가 소재. 동대구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김재용 선수 제대 후에 드디어 복귀전을 치릅니다. 익스트림 컴뱃에서 굉장히 빠르게 경기를 잡아달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무조건 기대해달라. 그리고 또 익스트림 컴뱃에서 패더컵 선수들이 많아요. 뒤에 지금 세컨이 조성민 선수와 임병현 선수가 다 패더컵 파이터이기 때문에 임병현 선수는 룸메이트예요. 같이 생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병희는 주무기 운동에 나왔다가 생활은 TFC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한 경기를 치르고 이후에 TFC 와서 일시월장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재웅 선수가 지금 많은 걸또 준비하고 왔을 겁니다. 아, 임재석 관장도 많이 했고요. 아, 특별한 소속이 아니라 익스트림 컴뱃입니다. 컴뱃입니다. 일산에 위치했습니다. 화정구. 김재용 선수는 입대 전에 전 TFC 패더컵 챔피언 이민구 선수를 또 이긴 적이 있습니다. 유영남 관장에게도 캡을 이긴 적이 있어요. 네네네. 아, 1세대 파이터죠. 임재석 관장님은. 빅디아와 닉디아즈와의 대결도 이제 거론됐던 적이 있고요. 스파이크 포스에서 유일하게 이제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엘리트 SC와. 자,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야말로 진짜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고요. 한시도 놀고 한순간에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찬우 선수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현장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경기를 보고 있어야 되고. 슈퍼코리안 임재석 선수가 과연 어떤 지시를 내렸을지. 일단 신장에서는 홍준호 선수가 좀 앞섭니다. 김재용은 원래가 여기인데 주목받다가 갔는데 너무 돌아가고 전적이 있었죠. 두 선수보다 또 가드가 좋아요. 흔듭니다. 어깨 흔듭니다. 파고 들어가고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좀 압박을 들어가는데요. 투 훅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한순간에 경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김재용 투 훅부터 들어가죠.
도망가더라도 때리겠다는 건데. 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마무리가 항상 레프트 훅입니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홍준영. 홍준영, 머리 좀 흔들어야 됩니다. 머리 흔들고 각을 좀 바꾸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홍준영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김지영 선수가 킥테스트 타이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킥을 안 차주네요, 홍준영. 그렇습니다. 로킥을 그냥 잘 차는데 오늘 로킥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닦고 지금 착식 많이 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묵직한 펀치력을 닦고 계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 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들어왔습니다. 홍준현 선수가 치고 나서 다시 얻어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펀치력이 또 좋고 정확하게 예. 예. 김재호 선수는 어디 걸리더라도 자기가 크게.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끝났습니다. 자, 자, 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끝났어요. 아직 못 가요. 아, 못 갈 것 같은데요. 아, 어깨 아파서. 자, 한순간에 끝나네요. 네. 자, 지금 정확한 스트레이트가, 뒷손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이 경기 끝난다고. 맞췄습니다. 뒷선 스레이드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아, 홍준호 선수는 왜 끝났다고 하는데, 아, 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예, 한순간에 심판이 안 말린 타이밍이 있었어요. 한번 말리려고 안 말렸는데, 왜냐면 그때는 어깨가 살아있어서 지탱을 했는데, 그 이후 후속타에서 어깨가 땅에 묻어져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말리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 아, 이번 경기 계약 최종 매치는 이제 또 긴급적으로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는 도청해서 계약 최종 매치 진행했습니다. 아, 역시 김정은 선수 펀치력 하나는 살아있습니다. 계약 체중 매치는 그 이 경기를 예를 들어 68kg 계약 체중 매치는 68kg까지 맞춰야 된다는 얘기. 서로 상의합, 상호 간의 합의하에 계약 체중을 맞출 겁니다. 아, 김정은 선수 역시 또 들어왔네요. 뒤선 스트레이트가. 자, 오늘 익스트림 컴뱃이 3명이나서 지금 2명서 다 이겼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박경수 선수가 이제 토너먼트를 또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 이기면 오늘 경사 난 거죠, 익스트림 컴뱃은. 원래가 익스트림 컴뱃이 타격이 좋은 팀인데, 타격이 네,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임재석 관장 휘하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전부 다 MMA에 맞게 타격이 다들 좋아지고 있고, 김재훈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복싱 특훈도 좀 많이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김재훈 선수가 코리안 좀비 MMA 홍준영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코리안 좀비 MMA